친구들,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안녕?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 따라갈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안 따라가죠. 그러나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면요? 어, 예! 하고 따라가겠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게 할 작정입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말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면 그냥 딱 말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 거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거야.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으로 행동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양을 본 적이 있나요? 양들은요 자신을 지키고 길러주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른대요. 다른 목자들이 부르면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목자는요 자신의 양이 다른 양들과 섞여 있어도 자신의 양을 찾아낼 수 있대요. 자신의 양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인가요? 오늘 우리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로요. 알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으로 오늘 하루 살기로 해요. 그럼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윙윙!